안녕하십니까. 김홍남입니다. 워드프로세서 제2과목 PC 운영체제 과목입니다. PC 운영체제는요, 한글 윈도우 7에 대한 특징, 기능, 사용법 등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목입니다. 윈도우 7은 여러분들이 가장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는 과목이기 때문에요,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2과목을 통해서 점수를 많이 획득해서 워드프로세서 필기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21번 한글 윈도우 7의 특징입니다. 윈도우 7의 특징이지만 이것은 이제 한글 일반적인 윈도우에 대한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선점형 멀티태스킹입니다. 하나의 시스템 갖고 두 개 이상의 병행 작업을 하는 그런 환경 자체를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램이 제어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정적인 체제를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윈도우 7도 선점형 멀티태스킹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환경입니다. 그래픽 아이콘을 이용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 감지 기능이죠. 하드웨어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64비트 운영체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4GB 이상의 램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64비트 이상의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윈도우 7에서는요, 64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용자 계정 기능 강화와 빠른 사용자 전환 제공입니다. 사용자마다 계정을 만들어서요, 바탕화면 같은 사용자 환경을 다르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리 보기 기능이 강화된 작업 표시줄입니다. 작업 표시줄 상에서요, 미리 보기 기능이 강화된 피크, 에어로 피크 기능이 있어서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다음은요, 자주 사용하는 작업 및 파일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점프 목록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선택해서 표시돼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점프 목록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파일이나 이미지의 빠른 검색입니다. 검색어를 입력해서 PC에 있는 관련 문서라든지 그림, 음악, 이메일 목록이요, 항목별로 분류돼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스 라이브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윈도우스 라이브 메신저 또는 라이브 메일, 라이브 사진 갤러리 등등에서요,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화된 보안 기능 관리 센터입니다. 자, 관리 센터 기능을 이용해서요, 보안이라든지 성능, 문제점, 백업, 복원 등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64비트 운영체제 같은 기능은요, 윈도우 7만의 특징이고요. 미리 보기 기능이라든지 점프 목록 같은 경우도 윈도우즈 7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마우스의 아이콘 등의 그래픽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 지원 GUI죠. 맞습니다. 2번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처리해서 하드웨어 구성 및 충돌 방지를 해주는 자동 감지 설치 기능 지원 플러그 앤 플레이 PMP 기능 지원을 합니다. 3번 하나의 문서를 작성할 때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문자나 그림 등을 하나의 문서에서 자유롭게 삽입하고 수정하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OLE, Object Link Embedding이라고 그러죠. OLE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4번 하나의 작업 처리가 끝나기 전에 다른 작업을 처리하는 비선점형 멀티태스킹. 자,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요, 선점형 멀티태스킹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즈 작업관리자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ESC 또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눌러서 표시되는 창입니다.
자, 여기는 6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는요,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목록이 표시되고, 특정 작업을 선택해서 끝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탭. 자,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표시해주고, 특정 프로그램을 끝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 탭에서는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유형을 표시해주고, 그 상태라든지 그룹 설명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능 탭에서는요, CPU의 사용 현황, 실제 사용하고 있는 램 메모리 이런 것들을 그래프와 크기로 표시하고 있고요. 네트워킹 탭에서는요, 로컬 영역 연결의 그 이 네트워크 이용률, 다음에 속도, 상태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 탭에서는요, 현재 사용 중인 사용자 이름과 상태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고요, 로그오프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3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면 표시되는 윈도우즈 작업관리자 창의 각 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문제를 1번,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요,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사용자 탭이라는 것은 현재 사용 중인 사용자 이름과 상태를 표시하는 곳이고요,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다음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사용 중인 CPU 자원이나 메모리 자원 등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로 표시해주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은, 자,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윈도우즈 작업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것을 실제 여러분들이 등록할 수도 있고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연결 프로그램의 기본 하위 메뉴에서 기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가 있고, 같은 확장자를 가진 프로그램은요, 서로 다른 연결 프로그램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결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요, 그 파일이 삭제가 돼도요, 연결 프로그램이 실제로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은 파일은요,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가 있고요, 서로 다른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도요, 같은 연결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4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하는 연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해당하는 문서나 그림 파일의 속성 창에서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은 변경할 수 없다. 자, 있죠. 우리가 연결 프로그램은 바로가기 메뉴에서 변경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2번 같은 확장자를 갖는 문서나 그림 파일의 연결 프로그램은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자, 확장자가 달라도요, 같은 연결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3번 해당하는 문서나 그림 파일을 삭제하면 연결 프로그램도 삭제된다. 그렇지 않죠? 삭제되지가 않고 연결 프로그램이 실제로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자, 4번 해당하는 문서나 그림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 표시줄입니다. 작업 표시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화면의 하단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는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상하 좌우로 이동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 표시줄의 크기는요, 화면의 2분의 1 정도, 약 50%까지 변경할 수가 있고요. 단, 근데 작업 표시줄의 잠금이 해제가 되어 있어야지만 크기 변경과 위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 작업 표시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작업 표시줄은 화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위치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작업 표시줄은 화면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크기 변경이 가능하다. 자,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입니다. 자, 이 작업 표시줄에 대한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위치, 크기 이런 것들도 묻지만 그 상세한 내용까지도, 세부 항목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 기능을 꼼꼼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작업 표시 줄 잠금이 되어 있으면요, 크기하고 위치가 이동이 되지 못합니다. 작업 표시 줄 자동 숨기기가 되어 있으면요, 이것도 이제 숨기기가 되어 있으면 마우스를 갖다 대었을 때 보여주는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아이콘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위치는 상하 좌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 표시줄 단추는요, 하나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작업 표시줄 꽉 차면요, 하나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항상 하나로 표시하거나 또는 이제 단추 하나로 표시하지 않아, 이런 것들로 이제 선택하여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림 영역이라고 있는데요, 이 알림 영역에는 표시할 아이콘과 알림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에어로피크라는 기능이 윈도우 7에서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탕화면 미리 보기, 작업 표시줄 끝에 보시면 세로 크기의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바탕화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에어로피크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4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작업 표시줄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작업 표시줄 잠금을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마우스 포인터가 작업 표시줄에서 벗어나면 작업 표시줄이 사라지는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에어로피크를 사용해서 바탕화면 미리 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계와 알림 영역을 모두 삭제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삭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것은요, 파일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원본 프로그램의 경로를 지정한 아이콘입니다. 자, 확장자는 LNK를 갖고 있고요. 원본 파일을 복사하는 건 아니고요. 임의로 사용자가 만들어서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아이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들, 이런 것들을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하죠. 자,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복사해도요,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삭제해도 실제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파일이나 폴더뿐만 아니라요,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컴퓨터에 대해서도 작성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앤 드롭에서 작성할 수 있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44번요. 한글 윈도우 7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에 대한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다. 맞죠? 자, 2번, 파일이나 폴더뿐만 아니라요,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퓨터에 대해서도요,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속성을 이용해서 원본을 다른 개체로 변경할 수 있다. 자, 바로가기 메뉴의 속성에서요, 원본을 다른 파일로도 이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 동일한 원본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은 모두 동일한 이름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죠?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름은 다 달라야 됩니다. 같은 위치에서는 다 달라야 되고요, 다른 위치에서는 동일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숫자 키패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키보드에서요, 오른쪽에 보시면 넘버락 키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키를 숫자 키패드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 키패드의 사용법입니다. 자, 곱하기 기호, 아스트릭 기호죠. 이것은 윈도우에서 탐색기 창에서 선택한 폴더의 모든 화이 폴더를 표시하는 키이고요. 더하기 키는요, 현재 선택한 폴더의 하위 폴더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빼기 기호는요, 현재 폴더가 확장되었다, 전체 다 보여줬다라는 의미고요. 이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더하기 키, 플러스 키로 표시되어서 다시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요, 상일 폴더로 이동이 되고요.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선택한 하위 폴더가 열려져 있으면 닫고요, 만약에 닫힌 상태라면 상위 폴더로 이동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방향키는요, 선택한 폴더의 하위 폴더를 열고 하위 폴더가 열려 있다라고 하면 하위 폴더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탐색기가 있었을 때 한 번씩 곱하기 기호 눌러보시고 더하기 기호, 그다음에 마이너스 기호 이렇게 해서 전체 확장되었는지 이렇게 실기를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기억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45번입니다.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즈 탐색기 창의 왼쪽 폴더에 있는 폴더 목록 표시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정답은요. 자, 문제 1, 보기 1번 보겠습니다. 폴더명이 M으로 시작하는 폴더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M을 누르면 해당 폴더가 선택된다. 맞습니다. 자, 첫 글자로 시작하는 위치로 이동이 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숫자 패드에 더하기를 누르면 선택한 폴더의 최하위 모든 하위 폴더를 항상 표시해준다. 자,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최하위 모든 폴더를 표시하려면 아스테릭 별 기호를 해주셔야 되고요. 더하기 기호 같은 경우는 현재 선택한 폴더의 하위 폴더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폴더 옵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폴더 옵션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도구 메뉴에 폴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폴더에 관한 각종 옵션을 지정하는 곳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탭, 보기 탭, 검색 탭,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고요. 각 탭에서 하는 역할을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 탭하고 보기 탭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보기 탭이라는 것은 어떤 항목에 대해서 표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탭에서는요, 폴더에 대한 일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창에서 열 것인가, 다른 창에서 폴더를 열 것인가, 한번 클릭해서 열 것인가, 두번 클릭해서 열 것인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검색 탭에서는요, 파일이나 내용을 검색할 때 대상, 방법, 이런 것들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6번에 보시면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폴더 옵션 창에 있는 일반 탭에서 할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폴더의 일반 작업을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2번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를 설정할 수 있다. 자, 3번 숨겨진 화이를 보이게 설정할 수 있다. 4번 마우스 한번 클릭으로 열기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온, 오프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3번이 있습니다. 숨겨진 화이를 보이게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폴더 옵션 창에서 보시면 보기 탭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폴더 옵션 창에서 할수 있는 기능, 없는 기능,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파일과 폴더의 검색입니다. 자, 컴퓨터에 저장한 파일 이름이라든지 폴더,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빠르게 찾기 위한 기능인데요. 단어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단어의 일부인 파일명이나 폴더,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날짜라든지 크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파일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and나 or not 이런 검색어를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고요. 와일드카드, 물음표나 별표를 사용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음표는 하나의 문자에 대응을 하고요. 이 별표는 모든 문자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워드라고 하고요. 별표를 치게 되면은 워드로 시작하는 문자가 되고요. 워드 한 다음에 물음표를 두 개를 치게 되면 워드로 시작하면서 두 글자 이내인 문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4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검색 결과 창에서 파일이나 폴더의 검색을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파일의 크기를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파일의 읽기 전용이나 숨김 등의 특성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그 파일에 대한 특성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의 속성 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보기에 있는 뭐 문장이라든지 단어, 4번에 있는 날짜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파일과 폴더의 관리입니다. 자, 파일과 폴더는요,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윈도우스 탐색기에서 파일을 선택한다든지 복사한다든지 이동 삭제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파일이라는 것은 서로 관련성 있는 정보의 집합이죠. 이런 서로 관련성 있는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을 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 땐 연속적으로 그냥 클릭하게 되면 하나만 선택이 되지만요. 연속적인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는 쉬프트를 누른 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연속, 이렇게 떨어져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이용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선택하겠다. 그럴 때는 컨트롤 A 또는 편집 메뉴에 보시면 모두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복사를 할 때는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드래그 하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그냥 드래그 하게 되면 이동이고요. 컨트롤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자, 이름 바꾸기는 파일 메뉴에 있습니다. 파일 변경할 때는 파일 이름을 클릭 두 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파일명은 255자 이내로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48번 다음 중 폴더 창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연속적인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는 쉬프트와 함께 클릭한다. 맞습니다. 2번 비연속적인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과 함께 클릭한다. 맞습니다. 3번 모든 파일과 하위 폴더를 한꺼번에 선택하려면 메뉴에 파일의 모든 선택. 이게 틀렸네요. 자, 파일을 선택할 때는요. 편집 메뉴에서 모두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름 바꾸기 할 때는 파일 메뉴의 이름 바꾸기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휴지통입니다. 자, 한글 윈도우즈 7에서는요. 필요 없는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게 되면 휴지통으로 일단 보관이 됩니다. 자, 휴지통의 속성에서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곧바로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제거가 되고요. 이 휴지통의 모양을 보면서 현재 파일이 휴지통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 드라이브마다 이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같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크기는 메가바이트가 되겠고요. 일단 휴지통에 들어간 것들은 완전히 삭제하기 전까지는요. 복원해서 언제든지 되살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휴지통은요. 일단 복원을 하게 되면 삭제한 위치로 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휴지통의 파일은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라내기 해서 다른 장소로 복원할 수는 있습니다. 자, 49번입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휴지통의 용량은 운영체제에 의해서 항상 고정된 크기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휴지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휴지통의 속성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크기가 드라이브마다 C드라이브, D드라이브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 이거 체크가 되어 있으면 곧바로 휴지통에서 들어가지 않고 제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휴지통의 모양을 보면서 요거는 지금 비어있는 아이콘이고요. 채우게 되면 여기 모양이 들어가 있겠죠. 자, 요걸 보시고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는데요. 휴지통의 용량은 운영체제에서 항상 고정된 크기를 갖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에 의해서 변경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개인 설정입니다. 바탕화면에 테마를 준다든지 창의 색깔, 소리,
화면 보기 이런 기능을 지정하는 곳을 개인 설정이라고 하죠. 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단추 눌러주면 개인 설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테마를 지정하거나 바탕화면 테마, 또는 창의 색깔, 소리, 그다음에 화면 보기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5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표시되는 개인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화면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소리값 지정할 수가 있고요. 3번 바탕화면 정리 마법사, 이곳은 윈도우즈 7 이전의 버전에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바로가기 아이콘을 정렬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개인 설정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미리 지정된 아이콘, 글꼴, 이런 색깔, 이런 것들을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한글 윈도우즈 7의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의 크기를 조정하려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아이콘의 크기를 조정하려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개인 설정이죠. 개인 설정에서 창색으로 들어가면 돼요. 창색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창색 및 고급이 있고요. 항목에서 이렇게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기를 조정해 주면은요, 아이콘의 크기를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개인 설정상의 창에서요, 창색 및 모양에서 아이콘,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고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크기 값을 조정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 계정입니다. 그 제어판에서 보면 사용자 계정이 있는데요.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종류입니다. 계정의 종류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 표준 사용자 계정, 게스트 계정이 있습니다. 자, 컴퓨터를 처음에 설치하게 되면요, 일단 관리자 계정이 있을 건데요. 여기서 사용자마다 표준 사용자 계정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게스트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권한이 다른데요. 관리자 계정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이름을 변경하거나 암호 변경, 그다음에 사진 변경, 프로그램 설치할 수가 있고요. 제거, 실행, 이런 환경 변경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표준 사용자 계정은요, 제한된 계정입니다. 자신의 계정 이름을 변경하거나 암호 만들기, 사진 변경, 이런 건 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직접 설치하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만 할 수가 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게스트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뭐 암호를 변경한다든지 환경 변경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52번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제어판에 있는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사용자 계정의 유형에는 관리자, 표준 사용자, 게스트 계정이 있다. 맞습니다. 2번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면 각 사용자마다 다른 바탕화면과 작업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컴퓨터의 표준 사용자 계정은 가진 사용자가 반드시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관리자 계정은 있어야 되지만 표준 사용자 계정은 혼자 쓸 경우는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 표준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면은요, 자신의 계정에 대해서 암호, 계정 그림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우스 속성입니다. 자, 제어판에서요, 마우스를 선택하게 되면 크게 단추, 포인터, 포인터 옵션, 자, 휠 마우스일 경우는 휠과 하드웨어 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단추 탭에는 왼쪽과 오른쪽 기능 바꾸기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두 번 클릭의 속도 이런 거 조정할 수가 있고요. 클릭 잠금 사용, 이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터 탭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마우스 포인터 요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에다가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표시도 할 수가 있고요.
테마에서 마우스 포인터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터 옵션에서는요, 포인터 속도 이런 거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자국이라든지 유형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곳이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탭의 기능, 스크롤 양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마우스 종류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와주면은요, 53번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 있는 마우스를 선택하여 나타나는 마우스 속성 창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입니다. 왼손잡이를 위한 단추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단추 탭에 있습니다. 두 번 클릭의 속도, 이것도 단추 탭에 있습니다. 포인터의 이동 자취 표시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자, 요거는 이제 포인터 옵션 탭에 있습니다. 자, 4번 키보드를 사용한 포인터의 움직임을 할 수 있다. 요거는요, 없습니다. 요거는 마우스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제어판에 보면 접근성 센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접근성 센터입니다. 자, 제어판에 보면 접근성 센터가 있는데요. 요거는 윈도우즈 7 이전에서는요, 4개 필요한 옵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윈도우즈 7에서는 접근성 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하는 역할들은요, 시각이나 청각적인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제어판에서 접근성 센터를 선택을 해주면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돋보기를 사용하거나 나레이션 켜기, 그 다음에 화상 키보드, 그 다음에 고대비, 화면의 색깔 변경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 하위 항목에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 사용에서부터 보다 쉽게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접근성 센터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기능이 많은 만큼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다른 제어판에 있는 기능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5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제어판에 접근성 센터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1번 사용자를 위한 바탕화면 테마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이 테마 지정하는 것은요, 개인 설정에서 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자, 2번 시스템의 신호음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맞겠죠. 신호음이라든지 키보드 속도라든지 키보드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는 곳이 이제 접근성 센터가 되겠습니다. 3번의 오른쪽과 왼쪽의 단추의 기능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마우스인데요. 마우스 속도, 마우스 기능에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은 키보드의 재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제어판에 보면은 키보드의 기능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인데요.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접근성 센터에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동시에 두 개의 키를 누르기가 어려운 경우에 컨트롤 또는 쉬프트 알트, 이게 기본적으로 눌러진 상태로 되어 있게 만들려면은요, 이 고정키라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2번 짧은 시간 동안 눌려진 키 또는 빠르게 반복돼서 되는 키를 무시하도록 하거나 키의 반복 속도를 느리게 지정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필터키라고 하죠. 이것도 접근성 센터 있고요. 그 다음에 캡스락이라든지 넘버락, 스컬락 이런 키를 누를 때 소리가 들리도록 설정해 주는 걸 토글키라고 합니다. 하나의 키 가지고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걸 토글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4번을 보면 키보드의 문자 반복에 관한 재입력과 반복 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 요거는 키보드에 관한 거니까 제어판의 키보드의 속성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보드 속성인데요. 자, 요거 제어판에서 키보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어판에서 키보드. 자, 여기 보면 키보드에는요, 크게 속도 탭하고요, 하드웨어 탭이 있습니다. 속도 탭에는요, 문자를 반복하기 위해서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그 다음에 속도 테스트하는 곳, 깜빡임 속도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탭에서는요, 키보드 종류, 키보드 장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속성에 들어가면은 이제 드라이버, 키보드의 드라이버 이런 정보들 이런 걸 설치할 수도 있고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 그 이거 윈도우 7 같은 경우는요, 직접 윈도우를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클릭해보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6번에 보시면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키보드 속성 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설정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제조업체 이런 거 속성에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하드웨어 드라이버 정보 업데이트, 금방 보셨죠? 하드웨어 탭이고요. 3번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 작업을 수행할 때 커서의 모양과 이동 속도. 자, 커서의 모양은 변경할 수가 없고요. 문자 입력 시간이라든지 키 반복 속도 이런 것들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문제인데요. 5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 있는 키보드 속성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옵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필터키 사용, 이거는 접근성 센터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시스템 속성입니다. 자, 제어판에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어판에 보시면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컴퓨터에 대한 각종 기본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윈도우즈의 버전이 나오고요. 시스템이라는 곳에 보면은 프로세서 이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PU의 이름과 그다음에 메모리, 램 메모리의 크기, 시스템의 종류. 자, 윈도우즈 7은 64비트 운영체제를 쓴다고 얘기했고요. 자, 이런 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컴퓨터 이름이라든지 전체 컴퓨터 이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장치관리자, 원격, 그 다음에 시스템 보호, 고급 시스템 설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하드웨어 장치 이런 것들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설정에 가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원격으로 이 컴퓨터를 허용할 것이냐, 원격 지원하는 것을 이런 걸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보호에 가면 시스템 보호란에 보시면은요, 이전 시스템으로 복원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제어판에서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에 가면은요, 시각 효과, 프로필, 성능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58번이에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시스템 속성 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장치 관리자를 이용해서 시스템에 설치된 장치를 검색할 수 있다. 자, 2번 운영체제 버전과 제조업체 프로세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정답이 2번이 되겠는데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변경할 수 있진 않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확인은 할 수 있어요. 운영체제 버전, 윈도우즈 7, 제조업체, 프로세스 정보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지만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요. 그 다음에 원격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글꼴입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글꼴을 미리 보기 할 수 있고요. 삭제하거나 숨기는 기능 이런 것들이 글꼴인데요. 자, 글꼴 파일의 폴더는 C드라이브의 윈도우즈 밑에 보면 폰트, FONTS라는 폴더에 폰트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폴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다가 파일을, 그러니까 글꼴 파일을 복사를 하게 되면은요, 도둠체, 공서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 있지만 각종
윈도우에서 제공하지 않은 그 글꼴 파일들이 많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런 파일들을 이제 폰트라는 폴더에다가 복사를 하게 되면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그 각종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글꼴 설치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59번.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 있는 글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제어판에 글꼴 아이콘을 실행해서 그 글꼴 창에서 글꼴을 복사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맞고요. 자, 글꼴의 종류는 뭐 트루 타입, 포스트 스크립, 그다음에 오픈 타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글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글꼴 파일의 폴더가 윈도우즈 밑에 폰트라는 폴더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폰트 폴더에 설치된 글꼴은 보조 프로그램의 그림판에서 설치된 글꼴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보조 프로그램도 윈도우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설치된 글꼴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 새로운 글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은요, 2번과 같이 해주면 돼요. 윈도우즈 밑에 폰트라는 폴더에 해당 글꼴 파일을 복사하면 설치가 된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요, 윈도우즈에 사용하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글꼴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과 삭제하는 거. 삭제할 때도 폰트라는 폴더에 있는 그 파일을 삭제하면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걸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린터 추가 마법사입니다. 윈도우에서요,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할 때이 추가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작의 제어판에 보면 장치 및 프린터가 있고요. 프린터 추가를 선택해 주면은요. 자, 일단 맨 먼저 나오는 항목이요. 이게 로컬 프린터인지 또는 네트워크 프린터인지를 선택하는 건데요. 내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로컬 프린터가 될 것이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로컬 프린터를 쓰실 것이고요. 회사에서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일단 프린터의 종류를 선택해 주고요. 두 번째는 포트를 지정을 합니다. 출력할 프린터 포트예요. 뭐 LPT1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 그 다음에 모델명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이름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택한 제조업체와 모델명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냥 쓰셔도 되고 새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프린터로 사용할 것이냐,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인쇄되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프린터가 한대 있을 때는 기본 프린터를 해주면 되고요. 여러 대일 경우는 아니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를 공유할 것인지를 선택한 다음에 테스트 프린터로 이제 할 것인가를 선택해주고 마침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61번에 보면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새로운 프린터를 추가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그래서 먼저 프린터 추가 마법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여기에 이해한 방법은 일단 로컬인지 아니면은 이제 네트워크인지, 그 다음에 이제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인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풀 문제입니다. 스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하게 될때 프린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프린터 작업하면서 동시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인쇄를 하면서 워드 작업도 할 수가 있고 음악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하는 이유가요, 프린터에 대해서 스풀 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PU는 굉장히 빠르고요. 입출력 속도는 늦기 때문에 그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법을 스풀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스풀은요, 프린터의 속성 창에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62번에 보면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프린터의 스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고속의 CPU 처리 속도와 저속의 출력 장치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 이게 우리가 스프를 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프린터에 인쇄하기 전에 인쇄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임시로 보관한다. 맞습니다. 3번. 스플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플에 사용될 디스크의 추가 용량이 필요하다. 약간의 추가 용량은 필요합니다. 4번. 인쇄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쇄가 끝날 때까지 CPU가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독점하는 기능이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스플이라는 그 자체가 병행 처리하기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요, 여러 가지 그냥 엔터테인먼트 항목들이 있는데요. 스피커는요, 볼륨 조절을 위해서 있고요. 녹음기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녹음해 줄 수가 있고요.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확장자는 WAV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곳에서는 비디오라든지 오디오 파일 이런 것들을 재생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스 무비 메이커에서는요,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온 파일을 캡처해서 편집하고요. 이렇게 해서 동영상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에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순으로 선택한다. 맞고요. 2번.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고 구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전 세계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을 청취하고 CD를 재생, 복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다. 자, 재생은 가능한데요. 음성 녹음은 안 돼요. 이것은 녹음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림판 항목입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그림판인데요. 이 그림판 항목에서 할수 있는 기능과 할수 없는 기능, 이런 것들을 꼭 구별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판에서는요, 간단한 그림에서부터요, 정교한 그림까지 직접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림을 불러와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저장 파일 형식이요, PNG예요. 이제 비트맵, BMP라든지 GIF, JPG, TIF 이런 이미지 형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선, 원, 뭐 사각형,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반듯한 선, 예를 들어서 가로선, 수평선, 수직선, 또는 45도 대각선, 정원, 정사각형 이런 것들을 그릴 때는 쉬프트와 함께 눌러주시면은 반듯한 사각형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경색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사각형의 테두리색을 나타내는 게 이제 정경색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우스 왼쪽 단추로 색 원을 선택해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색2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색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배경색입니다. 그다음에 OLE 기능 같은 걸 이용해서요, 그림판에 다른 문서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6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그림판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스캔이나 스캔한 사진이나 이미지 이런 거 불러와서 편집할 수 있다고 했고요. BMP, JPG, GIF, PNG 이런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Shift 이용해서 수직, 수평, 대각선 그릴 수 있고요. 자, 4번에 레이어 기능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정교한 기능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어라든지 하이퍼링크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메모장입니다. 자, 메모장은요, 간단한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고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뭐 글꼴이라든지 크기 이런 거 변경할 수는 있지만요, 한꺼번에 변경은 가능해요. 부분 변경은 할 수가 없고요. 글자색은 검정색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글씨를 편집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외부 개체를 추가해주는 OLE 기능이라든지 뭐 맞춤법 검사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파일 메뉴에서 뭐 용지 종류나 인쇄 방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쇄할 수가 있고요.
이제 문서의 맨 위에다가 대문자로 써야 돼요. .log, log라고 입력을 해주면 문서 열 때마다요, 현재 시간, 그 다음에 날짜, 이게 이제 맨 마지막 줄에 자동으로 표시도 되고 있습니다. 자, 65번이죠.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메모장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건 간단한 문서기 때문에요. 하이퍼링크라든지 OLE, 개체 연결 삽입이죠. 표, 이런 기능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정답은 3번인데요. 글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안 되고요. 한꺼번에 모든 문서에 대해서 글꼴이나 크기 이런 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즈 방화벽입니다. 자, 방화벽이라는 것은요, 하드웨어적인 방화벽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방화벽이 있는데, 윈도우즈 방화벽은요, 소프트웨어적인 방화벽으로서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허락되지 않는 컴퓨터의 접근을 막아주는 것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을 차단할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가 첨부된 전자메일 이런 것들을 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전달된 바이러스다 이런 것들은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제어판에서 윈도우즈 방화벽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홈이나 개인 회사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정하거나 공용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이제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윈도우즈 방화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홈 네트워크 또는 소규모 네트워크 인터넷 사이에 통신하는 정보에 제한 조건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화벽 소프트웨어이다. 맞죠? 해당 경로를 통과하는 통신의 모든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처리되는 각 메시지의 원본 및 대상 주소를 검사한다. 3번 일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방화벽을 통해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4번 인터넷 연결 공유와 인터넷 연결 방화벽은 항상 같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방화벽이 반드시 같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로 사용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화벽의 정의와 하는 일, 이런 것들을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구성 요소입니다.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자,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요, 네트워크 어댑터가 설정이 되면 로컬 영역 연결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성창에서 설치 탭에 가보시면은요, 네트워크 기능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먼저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가 이 서버에게 자원을 요구하는 컴퓨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나 서버에 연결해서요, 파일이라든지 프린터 공유 이런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항목 같은 경우는요, 파일이나 프린터 공유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규약인데 다른 여러 가지 컴퓨터들 간에 전송할 수 있도록 통신 규약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7번이죠.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로컬 영역 연결 속성창에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단은 제가 클라이언트 설명드렸고, 서비스, 프로토콜. 자, 방화벽이 아니겠죠. 방화벽 같은 경우는 제어판에서 윈도우즈 방화벽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8번이요. 로컬 영역 연결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트워크 어댑터, 즉 랜카드를 설치하게 되면은요, 윈도우즈는 이 어댑터를 발견을 해주고요, 로컬 영역 연결을 이제 자동으로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로컬 영역 연결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네트워크 연결 폴더에 나타나며 기본적으로 로컬 영역 연결은 항상 활성화되어 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3번 로컬 영역 연결은 수동으로 우측된다.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컴퓨터에 네트워크 어댑터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각 어댑터에 대해서 로컬 영역 연결 아이콘이 네트워크 연결 폴더에 이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스크 조각 모음입니다. 디스크 내에 여러 가지 그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은요, 단편화, 이렇게 흩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데, 디스크 조각 모음을 통해서요, 이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서요,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매일보다는요, 매주, 매월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요, 진행을 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았다가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의 프로그램에 보시면 시스템 도구 디스크 조각 모음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작에서 실행창에서 deforage.exe 이걸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실행 디스크 조각 모음은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나 USB 뭐 플래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쓰고 읽기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CD-ROM 같은 경우는 읽기만 가능하니까 이런 CD-ROM 드라이브라든지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건 이제 제어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가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압축된 드라이브, 이런 그 직접 읽기 쓰기가 가능하지 않은 드라이브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9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시스템 도구인 디스크 조각 모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시면 뭐 실행 파일에다가 실행 파일은 deforage ddrag.exe라는 명령어가 맞고요. 이제 조각난 것들 모아줍니다. 근데 조각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디스크의 크기라든지 화일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4번에 보면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하는 동안에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은 종료 닫아야 된다 그랬는데, 닫으면 좀 더 처리 속도는 빠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컴퓨터나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램 메모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실행할 수 있는 램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는요, 가상 메모리를 만들어서 늘려주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파일, 열려진 파일들 이런 것들을 종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화를 삭제하거나 디스크 정리를 이용해서 휴지통의 화일도 지워낼 수가 있습니다. 부팅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요, F8키를 눌러서 나타나는 그 윈도우즈 고급 옵션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한다면 디스크 조각 모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번에 보면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메모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가상 메모리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파일을 이제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2번 디스크 조각 모음, 디스크 공간 부족일 경우는 열려진 프로그램이나 문서 중 불필요한 것을 종료한다.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면은요, 디스크 정리 같은 걸 통해서 파일을 삭제해 주는 거고요. 열려진 문서를 종료하는 것은 이제 메모리가 부족할 때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70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은 네트워크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사용하다가 보면은 네트워크 내 컴퓨터의 IP 주소라든지 프로토콜 연결 상황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입니다. 시작해서 CMD를 입력하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IP 컨피그라고 쳐주면은요, 내 컴퓨터의 IP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의 주소죠. 전 세계 고유한 주소가 될 거예요.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서브넷 마스크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T 스테이트, 넷 스테이트.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TCP, 뭐 UDP 또는 IP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연결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넷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다음에 핑하면 IP 주소를 쓰게 돼 있는데요. 컴퓨터에 내가 특정 IP 주소가 네트워크에 잘 연결돼 있는지 이거 확인해 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TP 같은 경우는요, 파일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하기를 위해서 PING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이거는 이제 핑한 다음에 IP 주소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IP 주소에 해당하는 주소가 인터넷에 잘 연결돼 있는지 알아보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전자우편 전송 서비스, 이거는 이제 SMTP나 PO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V4V6입니다. V4는 32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V6는 이제 128비트 주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IP 주소라는 것은요, 자신만의 고유한 숫자로 된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V4는 32비트, V6는 128비트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IP 주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할당을 받아서 직접 주소를 입력해서 쓰거나 자동으로 할당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V4는요, 이제 용량이 부족,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소가 부족이 돼서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V6로 넘어가고 있고요. V6 체제로 넘어가고 있고, 32비트 같은 경우는 10진수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128비트인 V6 같은 경우는요, 16진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72번에 한글 윈도우즈 7의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죠. 4에 대한 속성 창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IP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네트워크 관리자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한 인터넷 프로토콜의 주소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할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V4 같은 경우는 2번에 0에서 255까지의 숫자 4개로 구별한다. 32비트 정보이다. 맞습니다. 8비트씩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의 8승이면 256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0에서부터 255까지 쓰기 때문에 256까지의 주소를 씁니다. 그래서 IP 주소는요, 0.0.0.0에서부터요, 255.255.255.255까지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V6가 되면은요, 128비트가 되면서 16진수로 되어 있고요. 점이 아니고 이제 콜론으로 구별이 되면서 8개 항목으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V4하고 V6하고 구별해서 알아두십시오. 현재까지는 V4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제 V6 문제가 대부분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3번, DNS 서버에 의해서 문자로 된 실제 주소로 변환되어서 사용한다. 그런데 DNS라는 것은요, 문자로 된 도메인 주소를요,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그런 서버를 DNS 서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DNS 서버 자체는
문자로 된걸숫자로변경이된다그랬죠네여기서는이제실제문자로된실제주소로변환돼서사용된다그랬습니까일단은정답은3번이되겠네요아그다음에이제4번은 DHCP 라는프로토콜인데요이거는이제 IP 주소를동적으로자동으로할당시켜주는그런서버프로토콜을 DHCP 프로토콜이라고합니다그래서정답은3번이되겠습니다자이렇게해서이과목 PC 운영체제 Windows 7에대한문제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